네, 두 번 선생님 좋았습니다. 때문에 오셨어요? 어르신이 오늘 인터뷰하기로 했는데 말씀하시던가요? 아버님 지금 다음 주가 6.25잖아요 그지야. 6.25고 또 우리 그 어르신이 6.25 참전용사고 이러셔가지고 또 함량이 몇 분 지금 현재 안 계시는 참전용사로 그렇게 해서 그 재향군인회 쪽에서 아주 또 뭐 그런 활동도 많이 하시고 사회활동도 그동안 많이 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애쓰셨다고 인터뷰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오게 됐거든요. 6.25 때부터 그 뭐 참전 유공자를 해가지고 군대 가서 종사한 걸로 또 얘기하려고 하면은 오래된 얘기 한 70년 전의 얘기인데 예. 잘 기억이 났지 않을지 모르지만 본래 내 고향이 함양이라요. 본래 내 안태공이 함양이고 함양에서 나가지고 90이 넘도록 올해 91살인데 예. 이 시방 살고 있거든. 그 5분 동안 딱 들어가지고 딱 당황을 탁 꼬박당을 빼가지고 전부 다 직결 처분한다고 이게 겁 벌벌 내거든. 전부 군인도 아니고 막 이제 민간인들인데 그래서 칼 딱 그 저 당구문 주고 난 뒤에 그래 5분 동안 좀 눈 감아. 지금으로부터 육지에 배양돼가지고 만일에 일선에 간다 하면은 일선에 가서 하루 살기가 어렵다. 그러니 여기서 내가 묻는 대로 대답을 하고 내 말 잘 듣고 해라. 깊이 생각을 해라. 그런데 있어도 예. 그분들이 전부 다 그만 고인이 돼서 다 세상 빼졌어. 아하. 지금 뭐 내가 91살인데 그 사람들도 뭐 90은 다 넘어시키고 그래 내가 지방도 그걸 다 내가 만일에 명이 이때까지 살아있는 거 보면은 내가 그 당시에 현지 인간을 받아가지고 배를 두 개를 따든지 배를 세 개를 따든지 간에 내가 살아있으니 그 당시에 살아있을기다 그래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마음이 그리 안 돼요. 내가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그만뿐이 안 들었어. 야 이건 할 말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라고는 나라가 뚜렷이 나라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나라부터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.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. 응? 애국가에도 있지만은 즐거우나 괴로우나 나라 사랑하되 그걸 갖다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. 내 사랑 같지만은 내가 욕심이 없어요. 인간이라고는 욕심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 너무 과도한 욕심을 버리면 안 되고 내가 전부 욕심을 버리고 나는 지금 만족을 느끼고 있어.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이 그래요. 내 마음을 편히 묻고 모든 것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지 그 뭐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자기 몸에 안 맞고 자기 마음이 괴로우면은 건강 유지 못해요.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.